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 아침 이슬이 아니고 비가 내려서 맑고 상큼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어요. 숲속에서는 풀 속에서 이름 모를 벌레들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네요. 풀벌레 소리들이 굉장히 상큼해요. 봉숭아도 이쁘게 피어 있고요. 채송화 꽃들이 아주 이쁘네요. 풀벌레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호박 줄기가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네요. 이게 호박 줄기 하나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상큼한 아침입니다.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은 약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백구는 늘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텃밭에서 채소를 갖고 드시는 그런 꿈들을 꾸시죠? 부추꽃이 이쁘게 피었네요. 오늘 하루 아주 맑고 신선할 것 같아요.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호박이 많이 달린다고 하잖아요. 여기 호박 줄기에 매미가 한 마리 있어요. 매미가 얘가 여기 가만히 붙어 있네요. 비가 많이 왔는데 물줄기가 물이 불어났을까요? 예, 물이 불어났네요. 저기 예쁜 꽃들이 피었는데요. 제가 물매화인가요? 물매화 같아요. 연지색이라 그러죠. 연지색이 아주 가득합니다.
물매화 맞나요? 아주 이쁘네요. 도시 탈출을 해서 살고 싶은 그런 곳이죠. 온갖 풀벌레 소리들이 들리네요. 토끼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아, 토끼들이, 예, 토끼들이 여기 있네요. 토끼들아. 아, 제가 옥수수를 여기다가 흩뿌려 놨는데 옥수수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했네요. 아, 이 옥수수들은 여기는 농사를 짓지 않은 그런 땅에다가 심었는데요. 제초제나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는 옥수수예요. 물론 화학비료는 절대 주지 않았죠. 얘네들을 제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심어놔 봤는데 옥수수가 열리면 어떤 모습으로 열릴지 기대됩니다. 아, 여기 물매화가 굉장히 많이 피었어. 물매화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고요. 걔네들은 어수리인가요? 어수리 꽃인가요? 굉장히 많이 피어 있네. 아침을 상큼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물매화가 너무너무 많이 피었어요. 아주 가득히 피었습니다, 물매화. 물매화가 가득해요. 제 집 앞에 흐르는 계곡물이 너무너무 좋네요. 아, 여기 소나무 솔잎에는 이슬이 빗방울이 가득 고여 있어요. 아주 이쁜데요. 상큼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안녕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늘 안녕하시고 편안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